나와 연금 부모님의 이혼으로 받은 상처 이후로 내 마음을 감춰. 1985년 8월 19일 비프리는 서울에서 태어난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와 캐나다로 가게 된다. 아버지는 새벽에 그를 깨워서 비밀스럽게 사람들과 함께 옥수수밭을 기어갔고 하와이로 넘어가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인종차별과 수많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때문에 친구도 없었던 비프리는 하루 종일 비트를 만들고 가사를 쓰기 시작한다. 2003년 한국에 갑작스럽게 오게 되고 잘 곳이 없었기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기도 했다고 한다. 2년 후 군대로 가서 옛날 가요 CD를 이용한 샘플링을 통해 싸지방 컴퓨터로 비트를 만들기도 했다. 여담으로 그는 군대를 상당히 싫어한다. 오늘도 누가 자살을 했대. 훈장 주고 북한 탓하겠네. 저녁 후 나이키 매장에서 일을 하던 비프리 우연히 스낵키첸을 만나 친해지고 도깨비즈 크루에 가입하여 2009년 EP 자유의 뮤직을 발매한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하와이에서 자랐어. 서울에는 못 나와도 너보다는 잘났어. 이 앨범은 베이식이 빌려준 마이크로 녹음하였고 하와이 시절 작업한 곡들도 존재한다. 앨범의 평은 나쁘지 않았으며 그는 군인 시절 PNQ를 듣던 팬이었는데 무려 앨범을 듣고 팔로알토에게 연락이 와 하이라이트 첫 번째 멤버로 영입된다. 그 후 매우 짧은 주기로 믹스테이프와 정규를 발매하며 루키라는 타이틀을 뛰어넘어 점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놀라운 점은 이 앨범 모두 13트랙 이상이며 마지막 믹스테이프는 총 20트랙이라는 점이다. 콕재즈 피셜로 남들이 한 곡을 만들 때 비프리는 앨범 하나를 완성시킬 정도로 작업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한다. 그리고 2012년 그는 정규 2집 희망을 발매한다. 팔로 영은 오늘 밤을 가족들과 보는데 난 우리 아버지가 어딘지도 모르네. 낮에는 종로에서 김치찌개를 배달하고 저녁엔 밤새 가며 가사를 쓰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겼다고 한다.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제발 음악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며 하느님에게 빌었던 비프리는 이 앨범을 통해 여러 사람을 응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난 믿어 너는 할 수 있으니까. 현재 발매되는 앨범과의 온도 차이 때문에 이 앨범을 못 듣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필자는 개인적으로 비프리 특성상 앨범마다 주는 메시지가 다르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아쉽다. 아무튼 비프리는 쉬지 않고 작업하며 컴필 앨범 하이라이프에 참여한다. 이 앨범은 현재 명반이라고 평가되며 이때 하이라이트의 명성은 마치 떨어지는 낙엽을 봐도 화를 내던 18시즌 저스티스를 보는 것 같았다. 저녁에 들어와 밤새도 작업 내 꿈 내 예술 내 작품을 위해 내 목숨을 바쳐. I'm a work hard and believe in God. 환경 탓 해봤자 넌 족도 없지 매일 먹고만 노니까. 이 앨범에서 그는 13곡에 참여했고 사실상 총괄 프로듀싱에 참여했다고 한다. 결국 2013 힙합 플레이어 어워즈 올해의 앨범 그리고 올해의 레이블에 선정되었다. 서울에서부터 하와이까지 Korean Dream 명반이라지. 2014년 한국 힙합 명반 중 하나 정규 3집 Korean Dream을 발매한다. 이 앨범은 필자의 인생 앨범 중 하나이며 비프리 관련 글에 들어가 보면 음악으로는 아무도 못 간다 라는 말이 항상 나오는 계기가 된다. 어떤 결과보다 중요한 건 바로 과정. 더 밝은 날이고 올 테니까 희망을 가져. 내 상상력을 잠궈버린 자물쇠를 풀며 새 노래를 만드는 이 랩이란 게임. 그는 신인 발굴에 탁월한 안목을 가졌다. 이번 앨범 2번 트랙에는 이메일로 온 급식 시절 피셔맨의 비트를 사용했다. 참고로 현재 피셔맨은 존나 잘한다. 레디도 비프리의 추천으로 영입되었으며 최근에는 권기백을 발굴하였다. 요즘 이분에 대한 말이 되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잘하는 것 같다. 한국에도 이런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건 지혜. 우리를 지배하니까 나는 존나 지혜롭게 행동해서 내가 지폐를 지배한다. 약간 이런 식의. 오케이. 2015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최우수 랩 힙합 앨범 부문 선정, 랩 힙합 노래 부문 수상, 리드머 2010년대 한국 힙합 앨범 베스트 10, 5위 선정, 리드머 평점 4점에서 4.5점으로 변경. 이때 4.5점이 부여하는 의미는 음악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으며 현 시대의 클래식을 의미한다. 심지어 어느 힙합 유튜버는 녹색 이념과 상업 예술을 합쳐도 코리안 드림에겐 못 미친다고 언급했다. 비 프리, 이름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그의 가치관은 예전부터 음악에서 계속 보여왔다. 분명 자유로움 때문에 음악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 제재가 들어왔기에 다툼이 매우 잦았다고 한다. 결국 2016년 5월 상호 합의하에 하이라이트 레코즈를 떠나게 된다. 뉴웨이브 물 맛있습니다. 여러분 뉴웨이브 놀러오세요. 뉴웨이브! 여러 회사와 접촉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마침 계약이 종료된 WK와 함께 뉴웨이브 레코즈를 설립한다. 그 후 Free From 서울을 발매. 급하게 선물로 사오니 귀고리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안 될게 뻔하지만 올해의 힙합 앨범에 노미네이트. 그리고 본인 피셜 번개곡 모음집, 정규 5집 맥가이버, 그리고 정규 6집 Free From Hell을 발매. 비프리는 앨범 발매 기념으로 미성년자를 위한 무료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관객 중 래퍼 지망생들에게 프리스타일을 시켰다고 한다. 인생이란 여행, 우린 그냥 여기 어딜 가지 너의 선택. 그리고 2020년 11월 BTS 팬들도 몰래 숨어서 듣는 그 앨범, 팔로알토 또한 즐겨 듣는 앨범 정규 7집 프리더 비스트를 발매한다. 정규 3집으로 정점을 찍었던 그가 한 단계 더 진화해버린 이 앨범은 비프리의 기존 스타일 그리고 맨피스 사운드가 합쳐졌기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평은 매우 좋은 편에 속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키세잎과의 보라로 인한 피처링 부재. 그리고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쩌는 앨범 냈을 거면 왜 싸운 걸까? 다들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미워. 겁에 질려 사는 게 훨씬 더 위험해. 나는 항상 아파. 근데 그것 가지고 엄살. 우리 다시 정규 1집에서 DMX를 샷아웃 했던 비프리는 10년 만에 이번 앨범을 통해 오히려 DMX에게 직접 언급받았다. 푸더비는 제18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랩 힙합 앨범 부문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2021 한국 힙합 어워즈. 아, 올해 앨범인가 봐요. 과소평가된 앨범인가? 지금 가장 뜨거운 건 랩이 아니라 show me the money. 각설하고 비프리는 이번 앨범을 통해 리드머에서 받기 힘들다는 4.5점을 한국 래퍼 최초로 두 번이나 받았으며 평론가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현재는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뉴웨이브 레코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17일 컴필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자. 최근에는 이미지가 거친 모습으로 굳혀져서 팬들조차 무서워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제가 되고 싶은 건 전설이기 때문에 언젠간 60살이 되면 전설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죽을 때까지 가난해도 되거든요.